9월 모평 예비 수능이라는데 아 쫄리네. 아니 뭐 어떻게 해야 수능을 잘 보는 거야?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아 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나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수능은 포기하고 지금부터 내년 수능을 준비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 생각하면 시간도 더 많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올해도 못했는데 과연 내년에는 할까요? 내년 이맘때에는 멘탈이 강해져 있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요. 이를 악문 흑만이들 최소한 이 핑계로 내 자신을 위로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분명 내년에도 또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을 것이고 아, 훨씬 더 심한 압박감이 오겠지요. 자,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합시다. 올해 수능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내년은 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 그냥 무조건 한다. 그냥 지금 한다. 난 꼭 해내고야 만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잖아요. 딱 오늘만. 오늘 어떻게 알차게 하루를 잘 보낼 건지 어떤 간절한 하루를 보낼 건지만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의 꿈은 어느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3등급, 4등급인데 쟤는 항상 1등급이네. 쟤는 미래 걱정은 할까?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기는 할까? 왜 이렇게 나 자꾸 나만 힘들고 나만 점수 안 나오고 나만 괴로운 걸까? 여러분,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풍만이들, 절대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요. 지금 힘들고 지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9월 모평,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이런 말들로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린 수능 당일 더 강한 멘탈로 수능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부족한 내용 찾아서 보충합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더 꼼꼼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만큼 정말 조금만 더 버티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목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